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군요. 여러분, 이 상자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상상도 못한 게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과연? 자, YTN 뉴스에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벨기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벨기에 동부 베르비에에 있는 한 분수에서 181년 전 사망한 이의 심장이 보관함에 담긴 채 발견됐다. 야, 진짜 뭐 엽기적이다, 그죠? 분수에서 심장의 주인은 베르비에시 초대 시장인 피에르 다비드였다. 초대 시장이래요. 야, 자기가 시를 사랑했나? 지난 2일 영국 BBC에 따르면 베르비에시는 도시 분수대 보수 작업 중 피에르 다비드의 심장이 담긴 보관함을 발견했다. 열어봤나? 이 보관함 겉면에는 1883년 6월 25일 피에르 다비드의 심장이 엄숙하게 안치되었다 라고 적혀있었다. 피에르 다비드 시장은 181년 전인 지난 1889년이겠죠 이게, 그쵸? 아니구나, 1839년 6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50년 뒤인가? 그러면, 그죠? 이후 시 당국은 피에르 다비드 시장을 기리기 위한 기념물에 안치할 목적으로 유족의 동의를 받아 그의 심장을 보관해왔다. 이후 1883년 그의 이름을 딴 분수를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피에르 다비드 시장의 심장을 안치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럼 몰랐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심장은 알코올로 가득한 병에 봉인되어서 보관함에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와, 무서워. 시 관계자는 도시의 전설이 현실이 됐다라면서 분수대 보수 작업 중 피에르 다비드 흉상 근처에 있던 돌을 제거했더니 보관함이 놓여 있었다. 이게 참, 야,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보관함은 시 미술관에 특별 전시된 상태다. 그래서 피에르 다비드 시장은 1800에서 1808년에 처음으로 베르비에 시장으로 제작을 했다. 이후 1830년 벨기에가 혁명을 통해서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고 널리 존경받던 피에르 다비드가 다시 시장으로 부임해서 도시 재건 임무를 맡았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시 재건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그죠? 이랬던 분이네요. 야, 참 이게 진짜 역시 유럽에는 문화적으로죠. 이렇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공성을 중요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또 자기의 심장은 꼭 이곳에 묻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그러던 중에 이제 사람 후세 사람들이, 그쵸? 이제 이 그거를 심장을 다시 이렇게 뭔가를 다시 축조할 때, 그죠? 다시 넣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